오늘도 이런 고득점의 꿈을 안고 고사장으로 향한 수험생들. 오,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제가 다 떨려요. 스타릴 역시 오늘만큼은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고3 수험생의 모습으로 고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주인공 바로 전소미 양. 에너자이저 그녀가 오늘의 수험생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수능 보는 소감 너무 떨리고 긴장도 되고 뭔가 고등학교 3학년의 이제 마무리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기를 알리는 수능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설레고 떨려요. 수련에서 응원해 주신다 선물 받을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수능떡을 안 보내줘서 제가 친구들한테 수능떡 좀 보내달라고 해서 수능떡 한 5개 정도 친구들한테 받은 것 같아요. 수능떡 많이 먹고 오늘 집중해서 칼로리로 다 태워버릴 생각입니다. 네, 같이 수험 보는 친구들 너무 스트레스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소미 양도 시험 잘 받길 바래요. 이치의 류진 양도 수능장에서 포착. 같은 그룹의 멤버 채령 양은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징 스타 로켓펀치의 수윤 양도 고사장에 도착했네요. 학교 귀와 목걸이거든요. 목에 걸고 어제 꿈을 안 꾸고 굉장히 잘 잤어요. 푹 잘 잤습니다. 아, 이렇게 아침부터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저희 오늘 데뷔한 지 100일이거든요. 저희 100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운 받아서 열심히 잘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드림노트의 수민 양에게도 섹션표 합격 목걸이 전달 완료! 공원소녀 멤버 민주 양도 수능에 응시! 응원을 위해 멤버들이 전원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Ready for you! 안녕하세요, 고진혜입니다. 민주야, 오늘 수능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잘 쳐! 파이팅! 수능 보는 친구들아, 열심히 해온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 화이팅! 자, 그렇게 9시 정각이 되고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모두 파이팅!